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의 금속탐지 인용입니다. 오늘도 저는 보물을 찾으러 산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온 곳은 판문동의 넓은 저수지 옆에 옛길을 지금 따라서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데 산속은 그래도 시원한 편입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탐지임이 울리는데 멈추는 거 보니까 뭐 쇠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짐이 한눈에 보기에도 옛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다녔을 옛길입니다. 아주 위치를 오늘 잘 잡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게 안 올리고 있습니다. 요 고를 따라서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멋진데. 49 47 50까지. 이거? 22에서 23. 뿌리 밑에, 뿌리 밑에 뭐가 있어요? 뭐지? 탄두입니다. 탄두. 야, 이 오랜 세월을 나무 뿌리 속에 있었네요. 오랜만에 83이 한번 올렸습니다. 83. 오랜만에. 야, 83은 여전히 병따깔이구나. 참이슬 소주 병따깔입니다. 82가 깔끔하게 울리는데 한번 봅시다. 뭔지.
먹고. 어? 10원? 10자는 보이는데, 근데 10원인가? 옛! 83에서 84. 78도 왔다 갔다 하고요. 봉뚜껑인가? 10원짜리는 깔끔하게 올렸는데, 아! 하이트, 이번에는. 병뚜껑. 산 중턱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 이 고요함. 정말 좋습니다. 이 숲속에서의 느낌은 정말 상큼합니다. 19가 울리는데 파봐야 될까요? 보이는 게 있는데. 철사. 아주 얇은 철사네요. 참. 오. 오, 이게 뭐지? 이야, 금인가? 구린가? 쇠인가? 반지는 아닌 것 같고. 예스! 50에서 51. 두유? 오. 오. 5원. 야, 5원짜리 발견해 보긴 또 처음이네요. 산에서.
예스. 58. 오, 호호호호, 오, 50원. 아, 예스. 58, 59. 아, 50원. 예. 또 한 군데 얘기를 찾아가려 그러면은 여기를 따라서 한 1km 정도 더 내려가면은 옛길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여기는 다음으로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경치도 좋고 산속의 분위기도 좋은데 현대 주화 몇 개 준 게 현재는 답니다. 쓰레기더라고. 일단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또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탐지 결과물입니다. 하산에서 이제 아지트로 돌아왔고 오늘도 뭐 이것저것 쓰레기들 하고 그 다음에 뭐 탄두, 그 다음에 현대 동전 몇 개, 그 다음에 이게 금인지 구리인지 무게로 봤을 때는 억수로 가벼운데 그냥 일반 쇠똥가리.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